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어디를 열심히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늘 출퇴근 시간에 차를 타다 보면 길이 정말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특히 공항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이 막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져나가는 그 나무 숲속 길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었습니다. 짠! 열리는 이 스케일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내선 스케일입니다. 네, 항공권을 요즘은 직원한테 가서 의뢰하는 것보다 기계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계로 뽑았습니다. 우리 설아 씨, 한 시간 늦게 와서 밥을 못 먹겠다, 면목이 없어서 그러더니 너무 잘 먹고 있죠? 정말 폭풍 흡입하였습니다. 이때가 9시 반이거든요, 아침. 뭐야, 이렇게 야, 이거.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었다니. 진하게 먹었다. 아침부터 이게. 면목이 이거 없어서 밥을 달리고. 못 먹겠다던 설아 씨 맞는지 싶어요. 네, 저는 바이오 인증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기계가 인식을 합니다. 게이트까지 친절하게 나와줘서 찾아가기도 편하죠. 저희는 운 좋게 비상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엑스트라 컴포트. 네,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가는 내내 정말 자리가 넓어서 편안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참 그것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에 앉으시다 보면 이렇게 비상구에서 게이트를 오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일단 그 탈출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비상구에 비상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 탈출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탈출하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름이 너무 예뻤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만 이렇게 또 구름이 많은 날은 참 많진 않거든요. 너무 너무 예뻤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해서입니다. 설아 씨가 늦었다고 감독님한테 별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뭐든지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음료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에 이거 보십시오. 클래스가 다 남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김해공항은 지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 어떤 공항과 비교해도 정말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이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 늦게 도착해서 지금 벌칙을 받고 있는 설아 씨죠? 벌칙을 주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벌칙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네요. 오늘 수원 아가씨, 이제 아가씨가 아니네요. 우리 수원 안학내 공항 이용기.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설아 씨가 이날. 마음씨도 참 착한 설아 씨입니다. 굳이 안 사도 된다고 했는데 저기 옆에 보이는 건물이 국제선이 되겠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순환 비행장 하나를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김해에도 국제공항이 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국내선 브이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하는 브이로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참. 북한 출신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국내선을 탈 때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와, 내가 진짜 남한에 오긴 했구나. 자동차를 넘어 이제 비행기를 다 타다니. 북한에 살았으면 한 번도 탈까 말까 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싶으면 탄다는 게 참 신기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김포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 두 북한 출신 여성들의 이용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정혜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